안녕하세요. 진청맨입니다. 디디디 디디디디디디 에코가 있었네요. 와사비맨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신기한 빵이 있다고 합니다. 팝굽순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네럴 와스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니스 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년 9월 16일 저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문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웅빵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럭키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수자님이 먹방 할 거를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죠? 이거부터 먹어야 되나? 이거부터 먹어야 되나? 비닐? 비닐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지? 피클인가? 굉장히 그 패키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옛날에 그 쌀대롱이 있네요. 뭐야? 쌀대롱이 있네. 번데기가 있어요. 번데기. 이거 달팽이 같다. 달팽이. 어? 달팽이 같아. 복조기. 복조기 같네요. 자, 이코노미 코 코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심펄아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맛 없는데? 아, 설탕 맛인데? 지동맨 연합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500원이라고? 이거 하나에 2,500원이라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먹었나? 근데 이게 딱히 페이스츄리 같지가 않아. 그냥 설탕이야.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었잖아요, 여러분들. 재밌었죠? 우리는 벌써 크루아상 4개를 먹은 거예요. 개념을 먹는 거지. 봐봐. 제가 한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등으로 듣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장혁의 십단콤보님 구독 감사합니다. 왕꼬사이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개념. 자, 이거 먹겠습니다. 이게 메인이겠죠? 뇌절 오소리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옷이 궁금해요? 이 옷이 어디서 파는 건지? 김세민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키에서 팔아요. 지나가다 샀어요. 이거 로켓단의 초콜릿 아니에요? 돌아왔구나 너. 영걸맨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수제 초콜릿 잊지 못하는 거지. 그때 그 맛을. 띠부띠부실은 없나요? 띠부띠부실은 안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먹어야 돼요. 비싸 보여요. 침착한 랩스킬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귀중한 빵을 한겹한겹 한겹 덮은 거 아닙니까? 어이, 뭐야. 어이, 격파하는 것 같다. 기린새끼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수자가 띠부띠부르실은 빼놓은 거 아니야? 지 연습장에 붙이려고? 하부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베냐민을 안경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요? 뭐 별 맛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이거 다시 먹었다. 그죠? 이 갈라지는 게 다시마 같아.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무맛이거든요? 옛날에 학교 문방구 앞에 테이프 알죠? 테이프, 먹는 테이프. 그걸 구운 거 같아. 바삭해. 형 고소해, 고소해. 고소한데 무맛이야. 어렸을 때 로켓단 빵하고 테이프를 즐겨 먹었던 분이 만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와 여기 봐 촉촉한 이 층이 살아있어요. 뭐야 이 촉촉한 층이? 아! 근데 빵 버전 꼬북칩이네. 빵 버전 꼬북칩. 안에는 촉촉합니다. 또 와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제가 맞춰볼게요. 아까 그거 쪼꼬미가 2,500원이었으니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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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5,000원. 개싸네. 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어때요? 5,000원이랄까? 개싸죠. 근데 나 진짜로 공장빵 좋아해. 나 어저께도 공장빵 두 개 먹으면서 갔어요 집에 노래방 끝나고. 패스츄리랑 소금빵, 버터 소금빵. 난 공장빵이 더 맛있어 베이커리 빵보다. 거기는 설탕을 안 아껴. 미친듯이 넣어. 먹는 사람의 혀만 생각해. 뭐 건강? 그럼 뭐 이건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혀부터 생각한 건 맞아. 근데 공장빵 진짜 퀄리티 좋아요. 요즘에 공장빵을 잘 안 먹거든? 편의점에 있는 빵들? 빵 코너가 점점 밀려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별로 안 지나가는 곳에. 근데 진짜 맛있어. 공장빵 퍽퍽해? 아니야. 근데 공장빵도 비싸. 근데 페스츄리 그거보다는 싸. 아니 그 베이커리보단 싸죠 당연히. 요즘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빵 땡길 때 먹을 게 빵밖에 없었는데 슈퍼 빵밖에 없었는데 이젠 뭐 먹어? 햄버거, 뭐 삼각김밥, 샌드위치, 뭐 브리또,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빵을 좀 선호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빵 진짜 맛있어. 버터 소금 빵 맛있어. 이거 뭐 공장빵이 뭐 몸에 나쁠 게 뭐가 있어? 없지. 6시 대고양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유값 오르면 또 못 사먹어. 이게 버터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버터가 버터랑 우유. 집에서 먹는 거 있잖아. 그 생지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해가지고 먹으면 오븐이나 그런 데서 해먹으면 똑같아. 똑같아요. 진짜 맛있어. 막 갓 구운 빵을 집에서도 즐길 수가 있어. 아니 렛 시궁지 말고 그 이거 굽기만 하면 되게 딱 다 떠다 먹여준 거 있어. 시궁지를 왜 구워요? 요리해야지. 시궁지는 요리해야죠.
촉촉하네요. 근데 그냥 고소해. 그냥 일반 그냥 크루아상 맛이에요. 고소하고 버터 맛에 까만 건 난 모르겠고 맛 자체는 그냥 크루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요? 로켓단의 롤케이크 초코롤. 로켓단의 초코롤. 색깔은 이쁘잖아. 일반적인 빵 색이 아니니까 재밌잖아. 재미지 뭐. 재미 없었어요? 그럼 이거 안 사 먹으면 돼요. 파격 과격파 한국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는 검은색 빵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어. 근데 검은색 빵 괜히 궁금해. 뭐지? 오징어 먹물인가? 호민형 차에서 이거 먹방 할까요? 오히려 호민형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호민형은 신경 안 써. 내 차에서 먹으면 신경 써 내가. 테이크 3H5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여기 초코가 끄트리에 들어있네. 여기 심지에 여기 하나 딱 이렇게 들어있어. 심지가 말린 부분에 여기 끝에. 그 옛날에 콘 먹을 때 조금 그 남은 거 있죠. 어렸을 때 콘도 좋아하셨네. 이거 만드신 분이. 이분이 어렸을 때 테이프 테이프랑 그거 저 소라과자 쌀대롱 그리고 로켓단의 초코롤 그리고 콘 좋아하셨네. 아 이거 8,000원 아니야. 5,000원. 날 놀린재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각장 청소하면서 많이 주워먹었습니다. 이걸요? 소각장 청소해서 이걸 왜 먹어? 제 윗세대 같은데요? 오일남 할아버지 세대인 것 같은데. 아 초코롤이 두 개 있네. 두 개 박혀있네. 심지가 우린 깐부잖아. 아 그만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 너무 너무 강해. 초코 맛이. 초코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초콜릿이 그거네. 휴지 두루마리로 치면 심. 빵심이네. 빵심. 담백하니 좋았는데. 심심크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승하 석탄 아니야. 굉장히 고급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수자님 사오셨습니다. 맛있다고. 이수자 일 끝나고
이런 거 먹으러 댕겨요? 여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이거 혼자 갈 때가 아닌데? 남자들끼리 가는 데 아니잖아 이게. 응? 내가 너무 선입견이 있는 건가? 아니 이거 뭐 가족들끼리 가족들끼리까지는 갈 수 있어. 그치? 혼자 가는 데는 아니야. 그치? 남자들끼리는 잘 안 가잖아 솔직히.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나 하니까 가족들끼리는 갈 수 있어. 누구랑 갔어요? 누구랑 갔어? 대답 안 하는 거 봐. 유튜브 보고 재밌어서 사진 조사하러 갔다고? 그걸 믿으라고? 누굴 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여자친구 생기면 어? 우리 집안 어른 어? 침착맨한테 한번 딱 소개도 하고 응? 그렇게 해서 건전한 교제를 해야지. 더 슬퍼지네요. 거짓말 하지마! 어? 개인어짜 형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이 돼? 혼자서 이거 어? 사진조사하고 유튜브에 또 말 써보인다고 혼자 가가지고 이거 포장해온다는 게?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연애는 어? 그 일 많이 한다고 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응? 아 근데 너무 초콜릿이. 주동철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진짜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아 진짜로 아니 주말에 좀 그만 나오라고.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밸런스 깨지면은 평일날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잖아. 본인 걱정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라고 계속 하는데 올릴 게 엉켰나? 아우 너무 주말에 나오면 추가 수당? 어? 주말에 추가 수당. 아 그걸 줘야 되는구나. 아 맞네. 아 내 말을 무언의 압박을 한 건가? 아니 본인이 나왔다니까. 본인이 나와 그냥. 아니 본인이 나와.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줘야 됩니까? 아 잠깐만. 아 좀 이상하게 되는데? 아니 이상한 자본가 같이 되는데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줘야 됩니까? 아 본인이 그냥 나왔어. 아 영상 안 올려도 된다고 했어 내가. 그냥 일하다가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다음날 올려라. 출근해서 해라. 돈은 괜찮? 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진짜 사람 이상해지는 거 한순간이네요. 예, 무섭네요. 태환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잘했어 형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사수자님 육수자님 물어봐요. 사수자님 육수자님 퇴근시간 하고 휴일하고 달에 하나씩 붙여서 주는 휴가 월차 다 이게 합니다. 체계적으로 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5인 5명 미만 사업장 가산 수당 미해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주말에도 한번 나올래요? 이제 내가 말해도 되나? 아, 나오지 말래니까 진짜. 아, 진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승우 아빠님 몇 명이에요? 직원. 몰라. 회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4인이요? 또 그 목진아 셰프 모드로 하는 건 아니겠죠? 아, 제가 영상을 최근에 봤어요. 그 셰프 시절에. 아, 오늘 일이에요. 아니, 저희는 휴일을 안 지켜요. 아니, 뭐, 뭔 말이야? 아니, 그 한글날 휴일. 아니, 뭐, 말을 좀 이상하겠는데. 아니, 오해고요. 한글날 휴일을 안 지켜. 안 지켜. 뭐, 뭐라고 해야지? 광복절 안 지켜. 안 지키는 대신에, 아,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1년에 그런 휴일이 명절 빼고 7일인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걸 안 지켜. 그럼 7일을 더 일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붙여서 쓸 수 있는 개인 휴가를 준다니까? 나는 휴일날에도 나오니까? 더 이득이잖아! 더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월차 따로 있고, 월차 따로 있고. 월차 13일인가 11일인가 있잖아. 그거 따로 주고, 명절은 명절대로 쉬고. 원래 괜찮잖아요. 괜찮잖아. 응? 그럼 인정이잖아. 운가라님 100비트 감사. 그리고 제가 계속 가라고 그래요. 다른 직원분들 휴가. 왜냐, 연말에 바쁠 때 일 효율 떨어지게 다 휴가 그때 몰아서 가면은, 말년휴가 가면은 손은 누가 키워.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계속 가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나오셨거든? 그죠? 그것 때문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수재님만 나와 계세요. 법인은 다 그 검사 나와요.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그 나라에서 검사로 나와. 꾸인꼬왕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성실 납세자였죠. 개인 사업자일 때. 그게 언제야? 노원구 살 때니까. 그 뒤로는 뭐 상 안 받았죠. 자, 또 있습니다. 또 이수자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빵집, 비싼 빵집에 가가지고 먹방 때 먹으라고 추가로 좀 사오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나 못 먹겠는데? 너무 큰데? 와,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만드신 분이 크루아상에 미친 분이에요? 아니면 태환씨가 크루아상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제품만 사온 거예요? 이런 제품만 파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쁜데요? 먹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왕관 같아요. 햇 같다고 할까? 아, 이거 내가 건들면 다 먹어야 돼가지고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 이게 따로 떨어져 있네. 크루아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피자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띄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여친이 하는 빵집 아니겠죠. 이거 엄청 큰 사업장 같은데 되게 유명한데요. 아 그래 되게 유명한데를. 웃긴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집에 가족용도 사오셨어요. 방송에서 먹고 이거 먹고 저녁까지 달려. 아쉽게도 또 저녁까지는 또 달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내일 외박을 합니다. 외박을 하고 또 배텐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번 주말에 제가 또 집에 없어가지고 프로그램 1박 2일 말고. 아씨 이거 오 뭐야 이거. 으아! 아 이거 무슨 향이지? 아 말차 말차 맞네. 어떻게 알았어요? 말차 냄새야. 어 스타벅스에서 맡은 적 있어. 아 이게 자꾸 근데 퍼지는데 이게? 이 찍어 먹는 건가 봐요. 그쵸? 크루아상을. 말차 말차 나 말차 안 좋아해. 아니 말차라는 게 봐봐요. 차가 은은한 향을 즐기는 거 아니야? 물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해서. 근데 이거를 진하게 느끼냐 이거야. 그러니까 차를 진하게 타더라도 이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되고는. 추브라 배다님 1개월. 어! 미쳤다. 엄청 부드러워. 이 크림이 엄청 부드러워.
크루아상은 그냥 똑같고. 아, 크루아상도 아니야. 촉촉해. 어, 향이 은은한 게 제주 오설록을 쓴 것 같네요. 오설록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제주 그 녹차 박물관 가면 팔잖아.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잔뜩 사간단 말이야. 미친 듯이 집어가 거기서. 여기 워낙 유명하고 잘 팔려. 여기 어디죠? 이름이? 누다케? 누다케네요. 내가 진짜 케이크 안 좋아하거든. 빵, 빵은 좋아하는데 이런 빵은 안 좋아해. 나는 그런 거 좋아해. 소세지 빵 아니면은 소라빵 아니면 소보로빵 그런 거. 나는 이런 뭐라고 하지? 크루아상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김연아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소영이는 좋아해요 크루아상을. 크루아상이 막 뭐 손 너무 이렇게 바삭바삭해가지고 나 안 좋아해. 소보로는 조심해서 먹으면 그냥 안 흘리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흘려. 맛 표현은 이 녹차나라 진짜 평화로운 녹차나라 한 어 녹차 잎 천만 마리가 압축돼서 죽은 맛이에요. 진해. 근데 부드러워. 드리븐 커피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되게 곱게 갈은 맛. 생크림 같은 걸 넣었나? 생크림 같은 걸 넣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 왜 부드러울까? 그리고 나 지금까지 계속 패스츄로 먹어. 원래는 어떻게 먹는 거냐고?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그냥 찍어 먹겠지. 이렇게. 나는 녹차 맛이야말로 좀 호불호가 좀 갈려야 된다고 봅니다. 민트 초코가 그게 아니고 녹차가 오히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스방보다는.
녹차랑 미묘하게 신경 건드리는 맛이 있어. 엔초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통구 대족장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크루아상? 검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손이 이래서 내 손이 이래가 녹차는 딱 먹잖아? 이 이런 맛을 꿀떡 하면서 여기 뭐가 딱 걸리는 느낌 있어. 탁 탈컥 하는 맛이 있어. 이게 탈컥 방지턱 있어. 방지턱이 어 그 맛이 세기가 팍 세져. 처음에 먹을 땐 팍 안 들어와. 처음부터 팍 들어오잖아. 초코는 팍 먹자마자 팍 들어오잖아. 초코는 근데 얘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은은한 척 하다가 팍 들어와. 그리고 사라져. 전혀 은은하지 않아. 시간차 공격을 해. 어, 향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부어서 완성해서 내놓는 건가 보다. 왜 무조건 흐르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친환경 그리고 재밌잖아. 이거 어차피 다 같이 먹을 텐데 이거는 각자 그 접시 갖고 와가지고 푹 찍어서 가져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옆에 흐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흐르겠지. 먹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지겠지. 이것도 감상. 제 2의 재미 포인트. 그래서 어머 어떡해! 크루아상으로 막 퍼가지고 가져가고 재미. 그 오므라이스 장인 집에 가면 그 오므라이스 이렇게 딱 그 계란 올려놓고 아나나나나 그래서 딱 뜨면은 훅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딱 뜯었을 때 촤악 하는 그 맛을 즐기는 거지. 오므라이스 장이 있는 칼도 그냥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잡아서 아나나나 이렇게 뭔가 그 리듬 그 뭐라 그러지 절도가 있어. 딱 이렇게 딱 그러면 홀랑. 이게 4만원짜리 케이크예요? 4만원짜리입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39,000원? 빵이 4개니까 야 8개니까 58에 40 하나에 5,000원. 얘네 8명이 한 2,000원씩 각출해서 3,000원이라고 치고 각출해서 28에 16 이게 소스가 16,000원 이게 14,000원 하면 대충 맞네. 한 1,500원씩만 각출할래? 그럼 1,500원 12,000원 12,000원 아무튼 뭔 소인배식 계산이야 대인배식 계산이지. 어? 님들이 아 이거 어떻게 왜 이게 이 가격이지? 의문만 표하고 어? 누군가 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 게 소인배지.
여러분들이 대인배랑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대인배는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뭘 무슨 옛날 러시아 밈처럼 그냥 다 부시고 다니는 게 대인배가 아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대인배를 뭐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배부르다. 나 이제 이거 근데 솔직히 많이 먹지 않았어요? 빵 큰 거 이만한 거 하나 먹고 애기 빵 네 개 먹고 여기 있는 거 두 개 먹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서 못하겠어요. 저녁밥 좀 시원해야겠는데? 아 이거 좀 안 흐르겠지? 안 흐르겠지? 그냥 내 소망이잖아. 안 흐르겠지는 근거가 없잖아. 흐른다 안 흐른다 내 염원일 뿐. 근데 조금 흘러도 벽이 있으니까. 네, 또 이런 먹방을 하면 또 이게 또 음식이나 이런 게 또 노력의 집약체 아닙니까? 또 만드신 분들한테 또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 싶어가지고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 안 한다니까? 끝났어요. 아 쇼핑을 좀 자주 해야겠어요. 귀찮아서 쇼핑을 안 하는데 자군 야포야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옷 하나 샀다고 사람들이 옷 샀어요? 와 옷을 샀네. 야 오늘 뭔가 다른데? 할 때마다 자괴감 느껴집니다. 평상시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여러분 나이키에서 팝니다. 나이키에서 사세요. 이거 말고 다른 색도 있었어요. 뭐였더라? 자꾸 근신하고 눈이 마주쳐요. 근신이 아니고요. 얘는 교광룡이라는 등장인물입니다. 근신은 이거 그리신 분입니다. 이제 다른 만화에서 이제 뭐 신석기죠. 신석기, 강건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구석기였나? 신석기였나?
방송 안 한다니까 나가. 알았어, 할게요. 전장. 알았어,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저는 도둑 트름 합니다. 도둑 트름 귀로 해요. 참으면 귀로 나갑니다. 참. 세계 야경식물 백과사전 구경하기. 세계 야경식물 백과사전 구경하겠습니다. 카페에 추천이 올라와서. 자, 세계 야경식물 백과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1, 2, 3, 4까지 나왔는데, 자,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게 있어서 그 카페 도둑놈의 지팡이 좀 봐달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의 지팡이. 이게 약초 중에 신기한 거 많아요. 어?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뭐 무슨 밥풀꽃, 뭐 애기똥풀, 뭐 여러 가지 많거든. 애기똥풀은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습니다. 산에 그런 데 가다 보면은 변두리에 애기똥풀이 자라 있어. 애기똥풀을 이제 줄기를 이제 쭉 뜯어 보면 안에 노란색이 그 흐르고 있어. 그 노란색을 이제 손톱에다가 막 칠하면은 매니큐어 같이 됩니다. 애기똥풀. 냄새 안 구려요. 근데 그게 독성이 있대. 먹으면 좀 약간 체한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며느리 미식게 뭐 이런 거. 며느리 미식게. 자, 도둑놈의 지팡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옐로우 소포라. 라이트 옐로우 소포라. 아, 굉장히 귀여운 꽃인데요. 뭐 도둑놈의 지팡이가 아니고 디아블로 뭐 장화 같은데? 요즘 발견됐으면은 배틀부츠 풀, 뭐 배틀부츠 다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뭐 롤 뭐 부츠 같기도 하고. 자, 고3 도둑놈의 지팡이. 도둑놈의 지팡이 식물은 전세계에 약 70여 종이 있습니다. 열대 온대까지 분포하고요. 뭐 8종이 약으로 사용되는데요. 고3의 약명은 신농본 초경에서 수록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아, 이게 좀 지팡이 같네 여기서는. 근데 이게 자라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는 좀 지팡이 같아요. 콩 같아요. 콩. 그래서 고3차 말려서 이런 성분 이렇게 씁니다. 잘 봤습니다. 치료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도둑놈의 지팡이 재배 모습. 도둑놈의 지팡이를 잔뜩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머스, 워머꽁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자,
저자 자오중전, 자오중전 박사님이 쓰셨고, 샤오페이건, 샤오페이건 자오중전. 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도둑놈의 갈고리도 있어요. 함께 같이 본 도둑놈의 지팡이 모았어요? 세트템. 도둑놈의 갈고리도 모으셔야죠. 도둑놈의 갈고리. 요게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도둑놈이 갈고리 없으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담장에 뛰어가지고 갈고리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담장을 넘으려면 도둑놈의 갈고리 있어야 된다. 도둑놈의 지팡이 평상시에 짚고 다녀야 된다. 자, 지팡이에다 갈고리를 합체시키면 호라드림 큐브에 넣고 합체를 시키면은 그 꼭지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멀리서 갈고리를 잡아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갈고리가 있어야 도둑놈의 지팡이가 빛을 발하겠죠. 자, 여기. 자,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북도 등지에서 널리 분포한다. 자, 전라북도에서만 안 피우네요. 전라북도에만.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랑 이렇게 전라북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 왜 여기만 없을까? 제주도? 제주도. 아무튼 요거 도둑놈의 갈고리. 아, 옛날에 그죠? 도깨비풀, 도깨비풀. 그 흰둥이가 이렇게 막 달고 다니잖아. 어? 흰둥이 털 원래 흰 색깔인데 누렇게 돼가지고 안 씻겨져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멋있갱이가 뭐야? 야, 얘네가 막 붙는 건가 봐. 이게 도둑놈의 갈고리. 확실히 갈고리 역할을 하죠. 아, 아, 나 뭔지 알겠다. 어, 나 다녀왔어. 어, 시방 그 옷에 뭐가 묻었던가. 이러면 뭐시여 이거. 아, 씨발 도둑놈의 갈고리가 이거 이게 이거 뭐예요? 유? 이 씨방 도둑놈의 갈고리가 붙어버렸네. 이 썩을놈의 갈고리가. 이게 하다가 도둑놈의 갈고리, 썩을놈의 갈고리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죠? 이 쓰벌꺼 이거 어? 아니 이게 처음에 좀 그런 억양이잖아. 이 도둑놈의 갈고리가 그냥 어? 이 도둑놈이 이 갈고리가 이 도둑 이 갈고리가 도둑놈처럼 나한테 붙었다. 이거를 막 격해지니까 이 쓰바 도둑놈의 갈고리가 이 어? 멋이다냐? 이거 아이 썩을 팡팡팡 털어도 이 도둑놈의 갈고리가 잘 털어지도 않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바놈의 갈고리 아님? 근데 이제 스바놈의 갈고리라고 하면 사람들 입에서 안 퍼지죠. 이게 결국은 이름이라는 건 많이 쓰여야지 되는 건데 정식 채택이 되는 건데 스바놈의 갈고리, 도둑놈의 갈고리, 뭐 상껏의 갈고리, 뭐 어? 미친놈의 갈고리, 뭐 별거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옆 아 이거 스바놈의 갈고리가 붙었네. 아 옆에 애가 들어요. 어 그러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하다 보니까 애들 옆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도둑놈의 갈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도둑놈의 갈고리도 있어요. 개도둑놈의 갈고리. 이거는 어? 이게 쌍놈의 갈고리였으면 개쌍놈의 갈고리. 더 욱해. 욱했는데 이거를 또 결국 도둑놈으로 순화시키다 보니까 도깨비 바늘도 있네요. 붙는 거 반갑다. 개도둑놈의 갈고리. 어? 개도둑 이게 사진이 없네. 개도둑놈의 갈고리는 개도둑놈의 갈고리, 도둑놈의 갈고리, 큰 도둑놈의 갈고리, 이 큰 도둑놈의 갈고리, 대도의 갈고리도 있어요. 아, 대도의 갈고리, 이야, 이 시리즈야? 애기 도둑놈의 갈고리, 이야, 애기 도둑놈의 갈고리, 조그만 게지? 애기 도둑놈의 갈고리는? 긴 도둑놈의 갈고리. 그러니까 도둑놈의 갈고리에서 파생된 개, 그러니까 접두사가 붙는 거죠. 개, 긴, 애기, 큰,
도둑놈의 갈고리 기본 내다가 이 토핑이 들어가는 거지. 큰, 긴, 개, 애기, 뭐 또 뭐야? 뭐 아무튼 애기 도라지. 이제 배도라지 회원분들이 어렸을 때는 애기 도라지였죠. 도라지를 축소시킨 모양과 비슷하므로 애기 도라지라고 한다. 애기 도라지, 앵초크, 아티초크, 홍로 도라지. 아까 재밌는 거 있었는데, 큰 꽁의 비름. 큰 꽁의 비름의 입. 비름이 뭐야? 검색하면서 봅시다. 이게 비름인가 봐. 비름과의 개비름, 색비름, 털비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비름. 이게 비름이래. 본 거 같은데? 길바닥에서? 쑥인가? 비름 먹을. 어? 이런 비름 먹을. 여기서 나오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게 이름은 원래 비속어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찰, 비속어가 찰지고 찰지니까 많이 써서, 많이 써서 사람들을 그 거기 이름이 그 뿌리 박히는 거거든. 이름 비름 먹을. 큰 꽝의 비름. 관상용으로도 심고. 이뻐 그지? 이런 그 화분, 조그만 화분에 담아가지고 팔 것 같은 느낌이야. 큰 꽝의 비름. 근데 그냥 꽝의 비름도 있어. 그냥 꽝의 비름. 어? 며느리 미씨께. 이게 며느리 미씨께예요. 이걸 어떻게 씻는다는 거야? 며느리 미씨께. 며느리 배꼽. 액조디아야? 액조디아처럼 며느리 배꼽. 뭐 탈라샤의 지팡이. 뭐 그 있지. 그 뭐였죠? 뭐 눈깔. 액트 3에서 며느리의 눈깔, 며느리의 배꼽, 며느리의 뭐 모아서 갖고 오시오. 꽃 며느리 밥풀. 이 며느리 붙은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며느리 붙은 게 왜 많을까? 며느리들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런 또 고생을 할 때 또 이런 애환이 있는 상황에서 풀 따고 이런 행동 그걸 했을 거 아니야. 생산 활동을. 그죠? 먹을 거 찾아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시어머니랑 같이 뭘 한다거나 하면서, 아 이건 며느리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붙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마 뭐 논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알 며느리 밥풀. 며느리 밥풀 꽃 설화. 아 이런 거 있네요. 봐봐. 시집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식물 유래담 중에 하나, 구전설화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아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배가 몹시 고파 몰래 밥풀을 훔쳐먹었다.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음식 훔쳐먹었다고 나무라면서 모진 매를 때렸는데, 어? 며느리는 매를 맞으면서 음식이 아니라 요거예요! 하면서 밥풀을 혀끝에 내밀면서 죽었다. 그 혼이 밥풀 나물이 되었는데 낮은 산에서만 부끄러워 피지 못하고 깊은 산에만 피었다고 한다. 진짜 너무 슬프다. 시집살이 미녀. 그치?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 또는 식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 시집살이 설화는 동물 또는 식물로 변해요. 며느리가. 왜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봐봐.
시어머니니까 못된 건 못된 건데 멍청한 게 뭐냐면 아니 뭐 좀 아니 이 며느리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 단짠단짠으로 가야지. 그냥 죽자 사자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면 본인만 손해잖아. 본인이 시집살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아 이거 너무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수지자 케이크 꽃 설화 그런 건 없어요. 자, 설화가 재밌는데? 살거리 꽃 설화. 제주도 전래 설화의 하나, 실거리 꽃에 얽힌 이야기다. 열어볼까? 꽃에 얽힌 전설로 희귀한, 아 이거 거슬리는데? 꽃에 얽힌 전설로 희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실거리 꽃은 제주도 산야에 피는 꽃으로 낚시처럼 날카롭고 억센 가시가 있어서 옷자락 등을 잡으면 놓지 않는 것이 특징. 아, 도깨비 바늘처럼.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의로운 바닷가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았다. 젊은 과부인 만큼 먹는 것보다 옷치레가 소원이었다. 하루는 이 과부가 푼푼이 돈을 모아서 대처로 나가 옷감을 사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과부가 사는 마을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배가 기웃둥거리자 그 참보따리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 과부는 보따리를 건지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다시는 과부도 보따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부의 넋이 실거리 꽃이 되어 낚싯바늘 같은 가시를 달고 사람만 얼씬거리면 옷을 걸어당기고 한번 걸면 가시가 부러지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제주도 여성의 끈질긴 성격을 말해준다. 아, 실거리 꽃이라는 소설의 모태가 됐는데 과부가 옛날에 과부가 어? 멋부리고 싶었어. 먹는 것보다 멋부리는 거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배 타고 가가지고 장에 나가가지고 사왔어. 어? 옷을 해입으려고 옷감을 사왔어. 옷을 사온 것도 아니야. 옷감을 사와. 집에서 해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 나도 집에 가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 해서 사왔는데 그만 풍랑이 세서 배가 흔들거리자 떨어뜨렸어. 그래서 같이 다이빙을 했는데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마을에 이상한 못 보던 꽃이 자라났는데 풀이 자라났는데 그 풀은 그 갈고리 같은 형태의 낚싯바늘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 옷만 보면 집착을 해. 안 놔줘 잡고. 그 이 원념이 남아서 그래서 이게 끊어지기 전까지는 막 붙잡아 다른 사람의 옷을. 그래서 혹시 이 과부가 젊은 과부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실거리꽃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 쓰레쉬의 내용인데. 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남이장군 설화, 나비 설화. 아 이거는 근데 나 들어본 것 같아. 진짜 며느리 바쁠 거지. 이거는 그 밥풀 조금 주워 먹었다고 막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는 유명한 설화죠. 나비 설화, 남이장군 설화. 설화가 재밌는 게 많네요. 조선 전기의 무신 남이에 관한 설화. 남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명장 남이. 남이랑 한 명 더 있지 않아요? 그 한 명은 살아남았고 남이는 죽었어. 이 정쟁으로 죽었던 것 같은데 남이가. 정렬입? 정렬입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간신
정렬입이에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졌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명장 나미에 관한 인물 전설이다. 자. 뭐야 이게? 설화는 안 하고 나 분석만 해놨어. 백일홍 설화. 처녀의 넋이 백일홍 꽃으로 피어났다는 내용의 설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신공이 및 영웅의 괴물퇴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것.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어촌에서 목이 셋이나 되는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어느 해에도 한 처녀의 차례가 되어 모두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용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자원을 했다. 처녀로 가장해서 기다리던 용사는 이무기가 나타나자 달려들어 칼로 쳤으나 이무기는 목 하나만 잘린 채 도망갔다. 여기까지는 진짜 많은 그 도입부야. 그치? 되게 많은 그 설화에 나오는 도입부. 이거는 동양 서양 다 그래. 동양 서양 다 그래요. 보은의 뜻으로 혼인을 청하는 처녀에게 용사는 지금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는 길이니 100일만 기다리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다. 만약 흰 깃발을 단 배로 돌아오면 승리하여 생환하는 것이고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돌아오면 패배하여 죽음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이르라고 했다. 아, 흰 깃발로 왔는데 붉은 깃발이 튀어서 피가 튀어서 처녀가 아 용사님이 죽었구나 나도 사는 의미가 없다 자결 이런 엔딩이 될 것 같죠. 동양의 그리스로 마시나. 그 뒤 처녀는 100일 되기를 기다리며 높은 산에 올라가 수평선을 지켜봤는데 용사가 탄 배가 나타났으나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자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용사가 이무기와 싸워서 이무기의 피로 도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녀의 무덤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는데 백일 기도를 하던 처녀의 넋이 꽃으로 피어났다 하여 백일홍. 유명한 모티브 결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표절인가요? 심청전 지하 국대적 퇴치설화 치마바이설화 서양의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등의 영웅담이 나타난 것으로.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런 설화가 되게 그 겹칠 때가 많아. 그치? 어디서 먼저 시작할 때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서 서로 영향을 준 거야.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든 뭘 왔다 갔다 하든 구전에서 구전으로 퍼진 거지. 자, 아무튼 백일홍이 그런 거였군요. 백일홍 이거 네임드 꽃 아닙니까? 네임드 풀? 할미꽃 설화. 할미꽃은 그 보라색 꽃 아니야? 홀로 된 어머니가 세 딸에게 박대를 받고 다 슬픈 내용이야. 설화가 팍팍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에 일찍 홀로 된 어느 며느리가 딸 셋을 키워 시집을 보냈습니다. 딸 셋! 리어왕? 리어왕이 이거 뺏겼는데? 할미꽃 설화 리어왕이 뺏겼네요. 늙은 어머니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 큰 딸을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반기던 딸이 며칠 안 되어 싫은 기색을 보였다. 섭섭해하면서 둘째 딸 집으로 갔더니 그것도 리오왕인데? 셋째 딸 오필리아가 그거잖아. 셋째 딸 집에 가서 착하잖아. 그러니까 리오왕이 어느 왕이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셋 딸을 사랑했어. 근데 셋 딸이 리어왕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는 막 아첨을 해. 막 아버지는 뭐 대단하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해. 그러다 이제 각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했는데
리오왕이 뭐 연병을 떨다가 아무튼 뭐 눈 뽑히고 뭐 아무튼 뭐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각 딸 집에 가서 이제 좀 의지를 하려고 갔더니 안 받아주고 오피리아가 받아주고 어떻게 되더라?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오피리아도 되게 안 좋게 끝나는데 걔네 딸 두 명 왕국을 쳐들어갈 거야.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아 오피리아 아니고 코델리아 코델리아 맞아 코델리아 그죠?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야. 그럼 아무튼 셋째 집으로 갔어. 갔어. 고개 밑에 있는 딸 집을 들여다보니 마침 딸이 문 밖에 나와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먼저 불러주기를 기다렸으나 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 왜 안 받아줘? 딸 자식 다 쓸데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너무 섭섭한 나머지 고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딸을 내려다보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선체로 죽었어요. 딸에게 등짝을 보이는 건 어머니의 수치. 바로 구부려서 앞으로 사망. 그 뒤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는 할미꽃이 피어나게 되었다. 아 이게 가난과 가부장 제도라는 가족 때문에 겪는 하층 여성의 삶을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게 할미꽃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어머 할머니의 그 굽은 등처럼 이제 한 것 같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그만 찾아. 할아버지는 일찍이 죽었어요 일찍이.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노동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실제로 이제 요즘 그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등이 좀 굽으셨잖아. 그게 몸을 혹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엔 노인하면 무조건 이게 구부정하고 이제 어떤 허리를 못 펴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지. 옛날엔 되게 많았어. 그리고 직사광선 뭐 이런 거 많이 쐬고 뭐 노동 너무 힘들고 막 노동하고 자고 노동하고 자고 이런 게 하셔가지고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죠. 피부 노화나 뭐 이런 게. 옛날에도 보면은 뭐 직장인들 막 보면은 아저씨들 막 보면은 막 일주일 내내 막 일하고 막 그랬잖아. 행보관. 그치 군인들은 또 이거 많이 쓰니까. 한국 사람 죽으면 다 꽃이 되는 거야? 되게 낭만적이네. 다 꽃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이 뭐 그때 보고 있던가 뭐 해야겠죠. 봉선화 손 물들이는 거죠. 봉숭아라고 불리는 화초에 유래된 설화. 신의담 중 기원담에 속하는 이야기 유형이다. 민간에 전래되는 각 편 중에는 봉선화라는 꽃 이름이 봉선이라는 궁녀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자 백제 때 혹은 고려. 갭이 좀 있는데요 백제랑 고려는. 한 여자가 선녀로부터 봉황 한 마리를 받는 꿈을 꾸고 딸을 낳아 봉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봉선이는 곱게 자라 천부적인 거문고 연주 솜씨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결국에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연주하게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궁궐로부터 집에 돌아온 봉선이는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집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봉선이는 간신히 자리에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거문고를 연주했습니다. 이 소리를 알아보고 찾아간 임금님은 봉선이의 손에서 붉은 피가 맺혀 떨어지는 걸 보고 매우 애처롭게 여겨 무명천에 백반을 싸서 동여매주고 뭐야 밥 줬다는 거야? 백반 밥 먹고 밥 챙겨 먹으라고? 뭐야? 그 백반 아니겠죠? 그
그 백반 그 가루 그 뭐 독인가 그거 아니야? 광물성 약 있어요? 아, 나는 갑자기 야, 너 이거 어? 몸 챙겨가면서 해. 어? 한국인은 밥심이지 하면서 백반을 싸서 동여매주고 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임금님이. 공깃밥을. 아, 근데 말은 돼. 이게 원기 회복하려면 상처 치료하려면 밥을 먹어야지. 돼지불백을. 그 뒤 봉선이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 무덤에서 이상스러운 빨간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빨간 꽃을 손톱에 물들이고 봉선이 역시 화한 꽃이라고 해요. 봉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꼭 그 어떤 그런 뜻을 알려주네요. 봉선이 이건데 이 봉선이 유비의 아들 유봉과 유선. 유비가 사실은 여포를 사랑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봉과 선으로 지었다. 그때 여포 아무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서주에 있었을 때. 근데 유비는 받아줬어.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내치는 것은 군자의 도가 아니요. 나를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수 없는 노릇이요. 그리고 봉선이 동탁을 암살하고 다시 또 그 자신의 죄를 씻은 게 사실이요. 이러면서 이제 받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봉과선. 나중에 뭐 여포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아마 조조 뒤에 있을 때 여포가 살려주시오. 여포 잡혀가서 살려주시오. 어? 조장군. 어? 뭐 유장군 살려주시오. 뭐 어? 유비 뭐 뭐라고 좀 잘 좀 말해주시오. 뭐 했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유비가 이유가 뭐야?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못 보겠어. 내가 사랑하는 여포는 당당하고 적진을 휩쓸고 다니는 무신이어야만 해. 그래서 명예롭게 죽게 하려고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조조 밑에 들어가서 또 굽신굽신하면서 살면서 이 여포봉선이나 명예가 망가질까봐. 봉선 또 개소리하네. 아니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한자가 맞나요? 여포봉선의 한자가 맞아? 달라요? 천자가 하는 봉선의식. 옛날에는 천자들만 하늘에 제사를 지내주셨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 뭐야? 인간 대표로서 내가 짱이니까 일장이니까 하늘에 대표적으로 면담하고 오는 거란 말이야. 천자들이 하는 봉선의식. 봉선 유봉 유선. 천자가 될 마음을 옛날부터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식이다. 한나라 재건의 그거는 가식이고 본인이 천자가 될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한자 맞나요? 한자 검색해볼까? 유봉 봐, 이거죠. 유선. 후지. 유선 후지. 없네? 한자가 없네? 선지 후지. 유선은 없네. 왜 없지? 한자로 써있을 텐데. 있어요? 어디?
또 개소리 안 하라고 했죠. 저보고. 성과 더불 봉선이 되는데. 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소유자의 야심할 수 있는. 유봉은 양대 출신이므로 애초에 봉은 소유자가 지어진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사에서는 유봉이 먼저 양자로 들어온 뒤 유선이 출생하였으나 연희에서는 순서가 바뀐 것도 미묘한 일이라며 순서를 바뀌게 숨겨둔 유명한 거네. 이거는 맞네. 한자 봉선. 여포봉선은? 완전 다르네. 이것도 맞다고 칩시다.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만 볼까요? 그만 보죠. 재밌는 게 많은데? 옆으로 삼국지나 한 판 때릴까? 삼국지 인물전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귀찮다. 여포봉선전. 아 여포봉선 할 때 그거 할 걸. 아씨. 유비의 사랑. 유비가 끝까지 사랑했던. 그래서 잊지 못하고. 한자는 다르지만 한 번 더 꼰 거지. 발음은 같다. 옛날 중국식 중국 발음이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더 발음은 비슷하니까. 뜻은 달라도 쓰는 건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하니까 여포를 잊지 못하고. 본심을 들킬까봐. 차라리 황제가 되려는 야심으로 오해하게끔 차라리 그게 낫다. 역적으로 의심받는 게 나을 정도로 사랑했다. 후원 감사합니다. 또 꿨어. 유비 이 자식 또 꿨어. 이 새끼 나쁜 새끼. 유비가 미소녀 엘프라서 그래요. 엘프는 숲에선 강하다고. 연전연승했죠? 유비 엘프설 유명하잖아. 귀 크고 팔 길고 그리고 관우 장비 같은 어? 이 다루기 힘든 호걸들을 매혹했다. 엘프의 미가 아니면 매혹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숲에서는 잘 싸우는데 화공에는 장사 없어. 방망파? 방망파는 유비가 당한 게 아니잖아. 돗자리 장수였던 것도 자기가 친환경적인 엘프들이 사는 숲속에서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네가쇼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팔사모랑 청룡원홀도 왜 이렇게 오래 썼냐. 엘프가 마법 걸어줘서. 던전 드래곤 하다보면 마법 걸어주잖아. 무기 강화. 엘프의 축복을 걸어줘서. 끝까지 쓰거든? 그거 몇십 년 동안? 마부해줘서. 순상향이 좋아했던 거? 엘프여서. 그런 거 있지. 여자애들 반에서 아 누구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어? 여자애가 여자애 막 귀여워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왔을 수도 있다. 어벤져니 36개월 구독하죠. 그리고 손상향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유비랑 결혼한 이유. 엘프는 인간보다 늦게 늙어. 거의 노화 상태가 거의 그냥 한 20살하고 비슷했을 거야. 삼고초려도 엘프설하고 있나봐요. 삼고초려? 삼고초려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나 삼고초려 알 것 같아. 제갈량도 엘프였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꼈어. 왜냐? 서주 조조의 서주 대효도 사건 때 형주로 내려오거든. 제갈량 그 가문이 은둔했어. 왜냐? 인간 혐오가 걸려서.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 인간 사회에 쓰지 않겠다. 근데 유비가 계속 찾아와. 안 만난다고 피하다가 결국 만나는데 어? 엘프였잖아. 나랑 동족이었네? 그래서 이제 출사를 하는 거지.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죠. 제갈량도 엘프야. 그러니까 유비가 왔을 때만 나간 거야. 그래서 엘프인 거를 너무 각별하게 생각해서 수어지교 했다. 한 침대에서 자고. 그래서 동족. 근데 그 남들은 오해. 유비 관우장 관우장비는 오해를 해가지고 질투를 해. 근데 아니야. 밤마다 침대에서 자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동족들의 어? 지금 상황 어떻게 됐는지. 숲이 점점 어? 조조 때문에 다 불타고 있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제갈량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처음에 딱 기선제압을 할 때 관우장비가 말을 안 들어요. 저 서생이 뭘 하냐고. 그러니까 유빈님 보검을 주십시오. 어? 그 어? 군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 상징 군사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검을 달라고 하는데 그 보검이 뭐냐. 엘프의 마법검. 홀려 홀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 보검을 가지면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야. 아, 이 사람이 군권을 넘겨줬구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마법이 걸린 유비의 쌍고검 중에 하나를 준 거야. 홀려버린 거지. 그래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좀 원활한 지위를 위해서. 마한무바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죠. 엘프 유비 엘프설 그리고 남몰래 여포 봉선을 흠모한 설. 캐세르킹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치 동남풍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갈량 엘프의 자연 친화적인 자연 마법을 쓴 거지. 동남풍 부는 거 적벽대전에서 제가 누누이 말했죠.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시기쯤에 어? 이게 동남풍으로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 거기 옛날부터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놀라. 왜냐면 그 시기 때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마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뭐 사실은 제갈량이 뭐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뭐 관찰을 했더니 항상 이 시기쯤에는 딱 뭐 바람이 바뀌더군. 그래서 내가 뭐 재단을 뭐 쌓은 다음에 뭐 어 그 바람이 바뀔 때까지 뭐 제사를 지냈다네. 말이 안 되지. 현지인들이 훨씬 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법. 그걸 마법으로 동남풍으로 만들어서 화들짝 놀라서. 그리고 만두. 칠중칠금, 제갈량, 엘프설. 만두? 그거 대가리에다가 소 넣어가지고 던진다고 강에 숨어있는 악귀가 어 인간의 목이구나 하고 봐줬을까? 만두를 마법으로 머리처럼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거지. 그냥 대가리 모양으로 빚었다고 걔 악귀가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그럼 그걸 안 했겠어요? 강에다가 그거 안 했겠어? 호구야? 아니지. 소마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해서 던져줬기 때문에 아 강의 악신이 아 그렇구나. 매년 들어오던 곡물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모구 유마도 뭔지 알지? 모구 유마 총나라가 이제 위나라를 정벌할 때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급이 시원찮아.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인 수레로는 잘 안 되니까 모구 유마를 개발해가지고 산에서도 저절로 가는 말, 혀를 비틀면 멈추고 뭐 이런 말을 그 수레를 개발했어. 말대가리 뭐 소대가리 말 그 수레를 저절로 간다고 했어. 손쉽게.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나중에 막 분석을 했단 말이야. 모구 유마는 뭐였을까? 아마 바퀴가 하나 달린 외발 수레였을 것이다. 두 개는 아무래도 그 산에서 이제 가는 보급로가 좁으니까 힘들 테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너무 쉽게 운반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 못 했겠냐고. 옛날 사람들이. 마법으로 가는, 알아서 가는 수레니까, 마법 수레니까 모구유마가 대단하다고 한 거지. 엘프의 마법으로. 제갈량이 연노를 개발했다고 하죠. 연노? 마법이야. 활을 열발을 날릴 수 있는 거 마법이에요. 그 디아블로 보면 에머잔이 쏘잖아요. 촥 갈래화살 같은 거. 멀티샷. 멀티샷 마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멀티샷이 가동되는 원리를 옛날 사람들이 분석하던 아 우리도 흉내를 낼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든 게 이제 연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노의 시초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엘프의 마법에서부터 된 것이다. 유비의 엘프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제갈량의 엘프설은 제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연노라고 안 부르고 제갈 머신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람보 게임 뭐죠? 메탈 슬러거 메탈 슬러거 원래 헤비 머신건 아니에요. 제갈 머신건이에요. 람보 게임자 이제 아셨죠? 삼국지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방통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용모가 좀 추하다고 했잖아. 오크가 아닐까? 오크? 오크와 엘프의 진짜 우정. 제갈량과 방통의 우정. 오크 마법사. 일부러 죽인 건 아니야. 사마이 선생이 워낙 선입견이 없어서 오크나 엘프가 와도 다 가르쳐 준 거야. 간신년 좀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크가 막 배우러 왔는데 자네 부모님이 형주 사람인가? 물어보면서 너무 선입견 없이 가르쳐 줘서 잘 자랐다. 수경 선생이
그래서 이 오크랑 엘프, 엘프 대표 제갈량, 오크 대표 방통.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이가 둘 중에 하나만 얻어도 막 한다고 했는데 둘이 또 만나니까 마냥 또 시너지가 있는 건 아니네. 재밌지 재밌지. 판타지자 판타지. 삼국지 판타지. 판타지 삼국지. 제갈 근도 엘프냐고? 제갈 근은 제갈 근도 말상이라고 그러거든. 말상. 그리고 일러스트 보면 이제 귀가 커. 엘프일 확률이 높죠. 엘프의 확률이 높아. 켄타우로스 온열인가? 그리고 제갈량만 엘프일 수도 있어. 이게 서주 그때 대효도 때 제갈량이 제갈근 원래 가문에 편입됐을 수도 있어요. 외롭게 혼자 부모를 잃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버려졌는데 제갈근 가문에서 데려갔다. 엘프. 떨어진 엘프 한 명을. 그랬을 수도 있죠. 켄타우로스 집안. 대대로 대대로 뼈대 굵은 켄타우로스 집안에서 제갈량 엘프를 주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갈근은 말상이라고 그러고. 뼈대가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사실 제갈근 켄타우로스는 좀 선 넘었어. 그치? 선 넘었어. 선 넘었고 그 제갈량 엘프설까지는 진짜 좀 증거가 많다. 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켄타우로스 그 키프론인가? 아니 그 누구지? 현자 있잖아. 켄타우로스 현자. 헤라클레스 스승. 케이론. 케이론. 케이론과 이제 수경 선생이 케이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갈근이 아 좀 가르쳐 달라. 제갈량을 싫다. 나는 엘프 안 키운다. 근데 켄타우로스 종족끼리의 어떤 유대감으로 받아줬다. 오크는 왜 키워? 그러니까 제갈량을 키우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뀐 거지. 어? 다른 종족 녀석들도 혹은 착할지도 그 다음부터 선입견이 없어진 거지. 자네 아버지가 형주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져. 서서는 그냥 인간이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마위 수경 선생 클래스에는 다 종족들이 다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갈근 뭐 이제 얘네들이 활동하는 이제 오나라는 받아줄 수가 있었던 이유가 제갈근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지만 위나라로 안 가고 오나라로 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양쯔강 이남은 개발이 좀 덜 됐잖아. 아무래도 이제 좀 한나라 이전이 뭡니까? 진나라 그 춘추전국시대 그쪽 아닙니까? 그럼 오나라 월나라 있던 지역이야. 거기는 실제로 민족이 달랐대. 초나라도 민족이 다르고 달랐대. 그러니까 아예 다른 민족이 뭐야. 켄타우로스들이 살던 동네인 거야 거기는. 양쯔강 이남은 인간이 실제로 켄타우로스들 때문에 정복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라로 간 거야. 그래서 오나라 월나라 신나게 싸웠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다 뭐 멸종됐죠. 켄타우로스들이나. 항우? 항우는 이제 초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옛날에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막 공부래. 공부도 아니지. 그냥 지나가면서 좀 보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칠웅이 있고 칠웅이 이제 진나라가 다 잡아 먹으면서 끝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진승 오광의 난이 벌어지면서 다 하나하나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든. 무슨 반란이냐면 르네상스가 벌어져.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진시황 때 통일하니까 너무 싫어. 옛날에 나라 일곱 개로 나뉘어져 있던 때가 더 좋았어 난. 난 그 나라로 돌아갈래. 초나라 부흥운동, 제나라 부흥운동, 한나라 부흥운동, 위나라 부흥운동, 다 부흥운동 일어나. 다. 그래서 그 황족들을 막 찾아. 옛날 황족들.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 그래가지고 막 해. 황족이 아니지. 왕족이지. 왕족을 해가지고 다 세워. 그래서 항우도 걔 누구지? 웅심이었나? 농심이 아닌데? 웅심이었나? 뭐 아무튼 있어. 옹심이었나? 아무튼 걔 그 초나라 그 왕 후예를 찾아내가지고 걔를 세워가지고 초나라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다 각 부흥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진나라를 막타를 항우가 쳤어. 그러면서 항우가 통일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통일한 게 아니다. 그냥 진나라를 막타만 쳤을 뿐이다. 그러면은 이제 각지에 막 뭐 제나라든 뭐든 막 그 어? 다시 그 세우려고 하는 이제 파들 있잖아. 세력들이.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깨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제후국을 다 띄워준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네는 이제 좀 불안정한 나라였지. 그러니까 이제 그 18로 제후군 있죠. 삼국지의 18로 제후군. 그거 자체가 옛날에 이제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제후를 18제후를 나눠줬던 거에서 이제 좀 아구를 맞춘 것 같아. 반독탁 연합군 18로 제후가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를 치고 그 있었던 제후들한테 인정을 해준 거야. 나 너랑 싸우기 귀찮고 싫으니까 그냥 너 네 땅 인정해줄게. 그래서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18그 제후가 되고 유방이 이제 그 촉당으로 갔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제후들이 어떻게 돼? 제후들이 항우에 붙을 수도 있고 유방으로 붙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계속 이제 돌면서 순회 공양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복잡해. 사실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되게 그 제후들이 연합이 가고 배신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어? 그 누구야 팽월이 막 계속 보급로 차단하고 막 순자병법 가이드북임? 순자병법은 순자병법이 오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오나라 월나라 할 때? 나 그거 만화에서 봤는데 오자서 만화? DC에 오자서 만화 있거든? 그거 재밌어요. 보세요.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원래 얘기해 주려고 삼국지 평화를 좀 읽다가 말아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복수기 오자서 많아. 아무튼 이제 아셨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유비 엘프, 제갈량 엘프, 방통 오크, 제갈근 켄타우로스, 사마이 켄타우로스. 이제 아셨죠? 나머진 다 인간이지. 그래서 이제 양쯔강 이남은 켄타우로스들이 지배하던 곳이라 아무래도 좀 그 조조 입장에서도 유표의 하, 그 유표가 죽고 누가 했지? 아무튼 항복을 받아낸다면 형주를 잡아먹고 유비를 쫓아가다가 끝까지 안 간 이유 뭐야? 강하에다가 강하에 사는 유기한테 아 유종이지. 유종이 항복하고 나서 강하에 사는 유기한테 몸을 으타가러 갔을 때 조조가 끝까지 강하를 안 쳐. 왜 안 친 줄 알아? 그냥 잡아놓고 패면 된다고 생각했어. 왜? 손권이 다스리는 켄타우로스하고는 동맹을 맺을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데 인간을 배신하고 켄타우스랑 결탁해?
근데 했어. 왜냐? 제갈량과 유비는 엘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갈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조라는 어떤 대제국을 다 종족이 연합을 해서 이겨낸 쾌거가 이제 적벽대전이죠. 제갈량의 마법, 날씨 변화 마법과 풍향 변화 마법, 뭐 그런 거지. 주유는 마법사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인간 마법사. 그래서 인간 마법사인데 화염 마법을 주로 연구했던 마법사야. 켈타스지, 켈타스. 왜냐하면 황계가 갖다 박는다고 해서 그게 불이 그렇게 번질 수가 없어. 그치? 대선단이 안 묶여있어도 번지는 속도가 대선단에 어떻게 돼? 불 붙으면 거기서 어떻게 뭐 끄겠지. 옆에 깔린 게 물인데. 어? 그 아무리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뭐 모래를 갖고 온다거나 뭐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될 때까지 망했다? 아니면 병사라도 그 뭐지? 대피를 시키던가. 근데 완전 망해가지고 돌아갈 때 조조 병사 얼마 안 남았었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는 주유의 불기둥이 주유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유가 제갈량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 다 밝혀졌죠. 자기가 아무리 용쓰고 인간계에서 최고라고 칭송받는데도 그냥 태생적으로 마법에 친화되어 있는 종족인 엘프의 마법에는 비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연구를 했는데도 자기는 이제 몸도 막 늙어가 그 이 뇌의 능력도 떨어지고 있어. 기억력도 막 떨어지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근데 제갈량은 팔팔해.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어. 안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냅두면은 얘는 오나라의 큰 걸림돌이 되겠다. 죽여야겠다.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계획을 짜지. 형주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주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 익주를 쳐서 먹어드리고 형주를 받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지나가십시오. 주유가 지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당해. 공격을 당하고 돌아와. 근데 이제 편지 한 장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하잖아. 제갈량이 편지를 보내.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그냥 편지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법이 걸린 이 그 뭐야 편지라는 거지. 매직 스크롤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주유 같았으면은 막을 수 있었어. 마법 대 마법으로. 근데 익주를 지나간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해서 부상당한 주유는 내공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메디테이션, 운기조식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 바로 당한 거야. 매직 스크롤 마법에.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오장원에서 왜 불 피우고 수명 연장술을 한 건지 뭔 개짓이지? 싶겠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불 피운 거다. 콜드베이지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데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위원은 그냥 인간이죠. 인간인데 마법 같은 거 안 믿는 인간이야. 마법 같은 거 안 믿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뭐 창작물에 꼭 한 명씩 등장하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인간. 인간은 원래 배신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인간. 제갈량 그래 제갈량하고 사이가 안 좋죠. 유비랑 위안하고 왜 이렇게 친했냐면은
유비는 일방적으로 매혹을 할 수 있잖아. 매혹이 특기인 엘프고 제갈량은 어떤 공격 마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환술 이런 거에 특기가 있었던 엘프고, 그래서 이제 유비는 매혹으로 이제 끌어당겼기 때문에 위원은 끌린 거지.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침착맨 판타지 삼국지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려서 내주세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는 현상. 정확한 학술 용어는 세멘트 스테이션. 의미 포화로 맥길대학교의 리언 자코보비치 제임스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처음으로 기재했습니다. 단순한 미시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건 뭐냐? 심리학의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창조된 신조어예요. 그냥 뭐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용어가 아니야. 그냥 도시전설의 괴담에서 유행한 거고, 게슈탈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로 form,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형태라는 뜻이야, 형태. 그러니까 게슈탈트 붕괴는 뭐야? 형태 붕괴, 형상 붕괴. 그냥 이런 뜻이야, 그냥. 근데 어떤 이런 이론도 존재하지 않고 한데 이런 현상이 있다. 자, 이런 처음에 인터넷, 일본 인터넷 초기 시절에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 A가 친구 B와 둘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실험 내용은 매일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계속하면 몇 개월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고 하는데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A와 B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A는 자신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B에게 실험을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윽고 며칠 뒤 B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A가 B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B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요. 실험을 시작해서 몇 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빨리 실험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문득 A가 방 안을 둘러보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B의 방에는 거울이 삼면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이 세 개라서 증폭이 3배 2벤이에요. 3배. 경험치 3배 2벤. 그러니까 경험치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너는 누구냐? 계속했더니 A보다 3배 더 많이 경험치를 축적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됐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최초 19세기 중엽에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가 정의했습니다. 이게 폰이 붙으면 좀 고귀한 신분 아닙니까? 귀족들에게 붙는 거 아니야? 폰. 정신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요.
놀랍게도 그 환자는 젊은 청년이었으며 그의 말을 들은 에렌펠스는 너무나도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커피잔을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에렌펠스는 황급히 환자의 보고서를 읽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환자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지 3년 가까이 되었으며 보고서에는 3년 동안 항상 똑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에렌펠스는 게슈탈트 붕괴는 큰 개념에서 일어나지 않고 작고 사소한 개념, 예를 들어 단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간의 정신체계에서 세계관 같은 것은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정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목격하고는 모조리 미쳐버릴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병원에 있던 환자는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규모가 꽤 큰 이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환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건데, 자, 재미삼아 읽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체험해보고 싶으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을 체험해보고 싶으면 같은 글자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되나 개 같은 글자가 들어간 걸 추천합니다. 귀엽기는 거꾸로 해도 귀엽기를 구버전으로 어떻게 봐? 우리 애기 정말 애기네.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릴 줄 모르는 쓰레기. 고개를 들어라. CCTV 있다 애기야. 2000년대 초반 얼쩡으로 유명세를 탄 모 남성의 닉네임이 별빛 록이었다. 여성들이 많이 써서 여성들이 만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초는 남성이었다. 귀엽기는 거꾸로 해도 귀엽기. 귀엽기는 거꾸로 해도 귀엽기. 소주 만병만 주소는 거꾸로 해도 소주 만병만 주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병력을 담고 있는 땅굴벌레나 연결망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연결망이나 땅굴벌레가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땅굴벌레 안에 있던 병력들은 남은 곳으로 옮겨진다. 땅굴벌레 및 땅굴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 땅굴벌레 안에 있던 유닛은 그냥 소멸. 자세히 설명하자면 땅굴망을 건설해서 땅굴벌레를 만들었을 경우 땅굴벌레 안에 있는 유닛들은 땅굴망이나 땅굴벌레가 모두 파괴되었을 때 사라진다. 다만 땅굴망이 만든 땅굴벌레 혹은 새로운 땅굴망이 남아있을 경우 남아있는 땅굴망이 아닌 땅굴벌레로도 유닛을 멀쩡히 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건설 영호 중인 땅굴벌레도. 자, 스타크래프트2에 등장하는 땅굴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있는 설명이에요. 땅굴벌레. 땅굴벌레 땅굴벌레 계속 하니까 땅굴벌레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땅굴벌레 땅굴 땅굴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 그치? 땅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게슈탈트 붕괴가 땅굴. 땅굴이라는 단어가 아까 옛날에 그냥 편했는데 근데 저 똥 매려요. 이걸 보니까 똥 싸고 오겠습니다. 땅굴벌레.